자, 오늘 이 중소형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죠. 이런 시장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은 단연코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철강 가격이 올랐고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 어제도 했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해체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춘 회사들이 단연코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저희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벌써 네. 저만 해도 아마 제가 좀 더 오래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16년을 시장을 보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나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네. 그리고 2018년에 왔었던 또 급락 시장 그쵸? 예 그리고 바로 이 직전에 코로나19 때 천선 밑으로 떨어졌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같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결국에 주식은 올랐다. 네. 그때가 기회였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르고 너무 괴롭죠.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지금 주식 살까요? 라는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아니면 여전히 공포를 느끼고 많이들 그렇죠. 시장을 떠나고 싶어 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수가 상당 부분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좀 부담감은 커져 있는 상황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아 사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혹시나 지수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굉장히 좀 크게 뭐 실내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까지 빠질까? 하루하루가 거의 공포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않을까 했지만 계속 좀 눌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 국면으로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들이 아마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을 하고는 있지만 대형주 위주로 또 특히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권들 중에서 바닥권인 종목권들이 상당 부분 많은데 그쪽을 이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죠. 물론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매수 분할 이제 비중 자체를 굉장히 적게 해서 뭐 한 달이라든지 뭐 한 달 반 정도 이제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모아갈 수 있게끔 좀 이제 포트를 좀 짜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 물론 현금이 없다라는 게 문제일 뿐이죠. 현금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만약에 이제 좀 현금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금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기업에 아마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비중 확대를 조금씩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이제 홀딩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요. 종목군들 중에서 이거는 진짜 너무 좀 과하다. 좀 이 회복이 될까? 혹은 내가 원했던 이런 가격대에 올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시는 종목이 있다면 그러한 종목군은 정리하셔가지고 좀 확신이 드는 쪽으로 오히려 좀 포트에 대한 재정비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많이 눌리고 있어서 좀 현금화에 대한 이런 생각도 많이 계시고 좀 답답하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할인을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라고요 주식을? 네. 아니 살 돈이 있어야 사죠. 지금 다 몰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2차로, 이러실 겁니까 네. 진짜? 그래서 2차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면 네. 네. 있으면은 사시고 아니, 만약에 없어요. 없으면 없는 분들은 이제 포트에 변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경을 해요? 지금 마이너스 지금. 아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 회복이 될 때 네. 주식이 이제 지수가 회복이 될 때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 지수가 올라도 네. 지수가 올라도 되게 늦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고 빠르게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종목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자신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신이 도는 종목으로.
오히려 옮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이런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손절을 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이미 이제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주식수는 오히려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주식수가 늘어나게 됐을 때 각 한 호가당 올라갔을 때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전략이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도 차별화된 좀 전략을 하기로 한다면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나의 선택 상황이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손절 후에 저가 매수를 해서 주식 수를 늘린 그런 상황에서 호가에 대한 그런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자신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당연히 홀딩을 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본부장님. 네. 보여요? 역시 네. 사람은 압박 질문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본부장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 지금 제 마음 같아요. 지금 주식 시장에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이제 그만 빠지라고 했더니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900선은 좀 지지 지켰습니다. 네. 말 잘 듣네요, 우리 지수. 자,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뻔한 얘기하시면 혼나요. 큰일 납니다. 뭐 사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뭐 11월부터 이제 방송 복귀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년은 더 이제 쉽지 않은 장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네. 결국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기는 결국 우상향한다 이런 부분들의 전제는 분명하고 역사적으로도 금리 인상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공포 심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닉 세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자, 오늘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이틀 거쳐서 또 FOMC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만약에 금리 인상 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추가적으로 또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항상 FOMC 때 어떤 걱정이 되는 어떤 우려가 되는 발언이 나왔을 때는 또 다음 날에는 미국 증시에 또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결국은 예상대로 갔구나. 이거보다 더 악화는 가지 않았구나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3대 증시가 막판에 3대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떤 그 드라마틱한 부분들에서 과대한 기대 심리를 갖기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을 추정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뭔가 금리 인상하면은 경기 어려울 것이야, 뭔가 대출이 어려울 것이야 이러다 보니까 신용대출 안 돼, 이자 올라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연이어 걱정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도 간간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어떤 증시가 하락이 됐을 때 시장에서 종목이 몰리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 대형 우량주 종목들, 특히 실적이 강한 종목들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종목을 모인다 하시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삼성전자 뭐 아니면 LG전자기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실적 관건이 앞으로의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 지금 손실폭이 굉장히 많은데 예. 신용부담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꾸준하게 유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마 전업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하기 싫은 것이 바로 이 손절입니다. 특히나 분할 매도를 더더욱 싫어하십니다. 왜? 아니 조금 팔았다가 단번에 다음날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지만 어떤 지금의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또 의외로 월급쟁이, 즉 우리가 급여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 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분들의 강점은 또 무엇이냐. 꾸준하게 매달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오히려 이 부분들이 어떤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수를 밑받침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꾸준한 매수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앞으로 3년 뒤, 5년 뒤에서의 굉장히 우수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히지 않을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회 초년생 때 월급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월급 받는 족족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만회를 하려고.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게 됐습니다만 좋습니다. 자, 제가 자 지수가 이 정도 빠질 자리는 아니라고 했더니 다행히 네, 더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장처럼 오후장에는 더욱 강하게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말씀판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대적으로 흐름이 강했었던 중소형 철강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오늘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대동스틸을 비롯해서 이 스틸자 들어가는 회사, 철강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헷짤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갖춘 기업들이 강한 시장의 주도 테마가 있다라는 핵심을 잡고 저희 증권광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철강주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인플레이션 수혜다 그리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철강 가격의 상승의 수혜다 역시 괴가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강 가격의 상승,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된다면 관련 주식들이 계속 추가 상승 가능할지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논리로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하단 자체는 바뀐 것 같은데 결국엔 뭐 똑같은 얘기니까. 네네. 네, 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아,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가격 상승이나 결국 인플레 수혜나 뭐 같은 얘기죠. 네.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원자재 종목군들이 사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가랑 천연가스부터 시작을 했었던 이런 움직임들이 뭐 이제 전거래일에서는 곡물 가격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을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지금 높은 가격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언제든지 좀 순환매가 돌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소개해드린 대동스 스틸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자공식 시스템에서 실적을 좀 보시게 됐을 때 실적이 정말 많이 좋아지게 됐거든요. 이게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는 부분들 좀 과시화가 될 수 있는 게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900% 이상 좀 올라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정말 적자에서 흑자로 좀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엄청나게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가시화가 됐는데 그에 따른 부분에 사실 주가는 그렇게까지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실 이제 본업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자체는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좀 수급이 못 받아줘서 좀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런 우려가 확대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라든지 이런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수출 제한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생산 자체가 좀 부족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혜들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아연이라든지 열연 같은 경우 또 이런 전기를 좀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에너지 대란에 있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이런 수급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런 철강 쪽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좀 실적이 튼튼하고 업황 자체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시장에 좀 관심이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오늘 또 대동스틸이라든지 기타 다른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좋습니다. 좀 강하게 좀 시세를 분출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시장 대비 정말 강하죠. 그런데 네, 한꺼번에 강하죠. 테마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엔 저희 광장이 굉장히 빠르게 그 이슈를 잡습니다. 이슈 네. 파이팅을 잘하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런 인플레이션 헷짤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강한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속 그런 네, 이슈로 잡아왔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스틸이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오늘 상한가가 딱 한 종목씩인데 그 자리에 아주 당당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살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하창원 본부장의 그 조언대로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중소형 철강주 중에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시는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여쭤봤더니 알루코와 NIST를 꼽아주셨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네. 네, 우선 이제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오늘 스틸자 들어간 종목들, 뭐 관자 들어간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스틸 관련된 부분들 어떤 이제 그 강관 관련된 부분들 종목들이 오늘 올라간 이유는 사실 섹터 부분을 좀 살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워낙 많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원자재 섹터도 많이 돌았었고, 네. 오히려 또 시장 하락하면은 아, 그때 비싸게 샀다 이런 이슈들 나옵니다. 그쵸. 그럼 유독 오늘 스틸주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예. 오늘 그 섹터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있습니다만은 제일 상단에 있는 업체가 지금 관광업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남북 러시아라든가 가스관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동스트리라든가 뭐 하이스트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예전부터 이제 러시아 가스관 관련된 얘기 나오면 그때마다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했었던 어떤 이벤트성 상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앞서서 잠깐 소개됐던 대동스트리도 조금 후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옛말에 뉴스에 나오면은 그때는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어떤 그 급한 심리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좀 적정 조정가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하는 의미에서 조금 스틸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NI스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조금 적게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적세가 좀 강한 종목이다 보니 조금 여유는 있지 않을까라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앞서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대파가 어딥니까? 바로 금리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은 또 추가적인 어떤 순이익의 감퇴 부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하향 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알루코도 좀 들어볼까요? 우리 종목이 가장 관심 높으시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네. 뭐 알루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NI스틸이 좀 겹친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알루미늄 쪽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최근에 알루미늄에 대한 이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도 이제 경기 활성화가 되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에 대한 이런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구리 쪽이 아직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알루코 같은 알루미늄 쪽이나 구리 쪽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분이 이래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좀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사실 이제 경량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뭐 삼알루미늄이나 다른 이제 이런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많이 눌려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알루코가 좀 최근에 등락폭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좀 그래도 수급적인 부분이나 좀 등락폭이 나오고 있는 이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그 항상 아주 양질의 질문 올려주시는 은님께서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왜 하락하냐고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지수가 부담을 느끼니까 이런 대형주는 정말 직격탄을 받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 오늘 중소형 철강주에 주목을 했고 관련 주식들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요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3만 명을 넘길 수도 있다고 하죠. 오늘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8천 명대로 들어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미크론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고도 하는데 자, 이 저희가 사실 이렇게 반갑지 않은 뉴스를 소재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이런 관련 오미크론이나 혹은 코로나 관련 주식의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저희가 웬만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고 시장이 약할수록 이런 테마주들이 더 강해서 오늘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마시스를 저희 대표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계약을 뭐 셀트리온과 체결했다고 하죠. 먼저 목표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휴마시스는 하청한 본부장께서는 21,500원까지 오른다. 김덕호 대표의 목표가는 21,0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가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저희 하청한 본부장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네. 이 내용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시장을 이끌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 로 해석이 되십니까? 사실 그 제 속마음으로 치면은 네. 이거 뭐 21,500원이 아니라 전고점도 뚫어줘야 됩니다. 사실은 아, 네 실적이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나오고 있는데 이 휴마시스뿐만 아니라 이제 S3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시젠이라든지 다른 기타 진단 키트들 종목군들 좀 보시게 됐을 때 실적은 코로나19가 첫 발생했을 때에 그 이제 주가가 가장 높았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실적들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또 이에 비슷한 규모의 이런 계약 공시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온 거고 그다음 셀트리온이 미국과의 이런 공급 계약 관련된 이벤트를 보시게 됐을 때 아마 추가적으로 더 이제 공급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거래 이제 시간에 이제 동시효과 때 나왔었죠. 3시 24분에 공시가 나와서 이제 그 정지가 됐었는데
이 진단키트 쪽이 워낙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데 좀 부정적인 좀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고 좀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오는 그런 좀 이제 업종 내 흐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사실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굉장히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훨씬 더 좀 높아야 됩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PER이 5배 이하로 돼 있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했을 때 이제 이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변이가 이제 치명률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마무리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이 일반적인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분야에서 한정된 시장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좀 열려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게 됐을 때 과연 현재 나오는 그런 실적들을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을까가 큰 틀인데 사실 그 얘기는 2년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키트를 제외하더라도 체외진단 시장이 연평균 7에서 8% 정도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암진단이라든지 뭐 알러지 등등 기타 이제 조기진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좀 전도 유망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실적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M&A도 가능한 상황이고 신사업들도 얼마든지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가 당장 뚝 끊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적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담이 돼서 그렇지 그 기타 부분에서는 정말 진단 키트들은 현재 주가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야 좀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런 단순 테마가 아니다. 네. 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오늘 이런 시장에서 탄력은 좀 둔화됐습니다만 휴머시스 주주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21,500원이지만 사실 더 주고 싶다. 네. 시장이 어렵지만 않다면 휴머시스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뭐 스트롱 바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휴머시스 얘기를 들어봤으니까 저희 두 분께서 꼽고 계시는 진단 키트주 중에서 탑픽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서는 수젠텍 그리고 저희 김덕호 대표께서는 파미셀을 꼽아주셨습니다. 파미셀은 어떤 논리로 접근하세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종목을 선별할 때 조금 좋아하는 기업들을 좀 발굴하는 방법이 네. 어떤 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에서 그 원료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는 어떤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국내 기업이 어떤 그 세계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진단 키트에 대한 매출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어떤 변종이 나왔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온 건물 전체에 불을 꺼버리듯이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이제는 치명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증증으로 가냐 안 가냐 여기에 여파에 따라서 치료제를 배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구간의 격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진단키트 배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역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셧다운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나오는 원인도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 가정이 직접 어떤 진단키트 매출한 부분이 많아진다라고 가정했다고 치면은 결국 수요 부분들은 오히려 더 확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미셀과 같은 이런 원료 부분들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진단 키트가 먼저 갔다면은 이후에 그 어떤 반도체의 소부장과 같이 매출이 견인되어서 후속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제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워낙 어떤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막연하게 높은 어떤 매출을 기대하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실리를 챙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협소한 구간을 좀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모처럼 나와주셨는데 지수가 많이 빠져서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 오늘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저희 휴머시스까지 살펴봤고 두 분의 수젠텍과 파미셀도 한번 살펴보시죠. 마수 한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